자, 이제 다시 우리 플러터의 우리가 작업하는 메인 달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폴더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주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폴더로는 우리 스크린스라고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폴더로는 넷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스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로 authentication dart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authentication dart 파일에서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넷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플러터 파일 달트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뉴 파일로 API 메소드 달트라고 만들어 주고 또 API 부분에다가는 새로운 파일로 비트코인을 코인 달트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uthentication dart로 가가지고 staple widget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taple widget을 만들어 주고 이름을 authentication 인증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staple widget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material dart를 import 하고요. 그리고 authentication keykey super keykey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를 머테리얼로 지정을 해줄게요. 머테리얼로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차일드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작업한 어센스케이션을 우리가 메인 달트에서 불러와 주도록 하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어센스케이션을 불러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클래스는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authentication 파일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initialize를 해줘야 되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파일 베이스 auth에 보시면은 다시 문서로 가가지고 Getting Started 거기서 Overview를 보시면은 Initializing Flutter File이라고 있죠. 그래서 Await로 해가지고 Firebase Initialize App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메인에다 넣어주고 Await이 나오니까 Async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Firebase 사용을 하기 위해서 퀵픽스에서 파일베이스 코어를 임포트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게 위젯 플러터 바인딩 인슈얼 이니셜라이즈 앱을 추가를 해주셔야지 이 이니셜라이즈 앱이 작동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 어센티케이션에 가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줄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넣고 로그인하고 또는 레지스터 등록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젯에서 컨테이너 부분에서 작업을 하겠는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 위젯들이 앱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되겠죠. 반응형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 작업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미디어 쿼리라는 것이죠. 이걸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높이 방향 다 위스, 하이스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스의 경우는 간단하게 위스 미디어 쿼리 컨텍스트 사이즈 위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스는 하이스라고 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젯들 이제 들어가는 거는 컨테이너 안에서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리턴해 주는 것을 머테리얼 대신 스캐폴드 위젯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스캐폴드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우리 배경색을 주기 위해서 배경색 뭐 볼더 이런 것들 작업을 하려면 데코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박스 데코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박스 데코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우리 컬러를 주도록 할게요. 배경색 컬러로 우리 컬러스에서 색상을 블루 계열로 주겠습니다. 블루 이렇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로그인 할 때 필요한 아이디랑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넣는 것을 작업을 여기 뭐 이메일 있으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넣게 요 방향 세로방향이죠. 세로방향으로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컬럼 형태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child로 컬럼을 주고요. 그리고 이 컬럼 안에다가 children으로서 우리가 넣어줄 것들을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텍스트 폼 필드로서 하나는 이메일 넣는 거고 또 필요한 게 비밀번호도 넣어야 되니까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비밀번호 넣는 것도 텍스트 폼 필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튼 작업들도 해줄 거니까 컨테이너를 일단 만들어 둡시다. 컨테이너 또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컨테이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텍스트 폼 필드에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오니까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고 하고 하나는 우리 이메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 필드라고 해줍시다. 필드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또 하나는 비밀번호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똑같은 걸로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 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만들어줬던 이메일 필드는 여기서 처리를 하게 해주고 컨트롤러로 해서 뭐 이메일 필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패스워드 넣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해가지고 패스워드 필드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지워주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을 때 안 보이게 해주는 걸로 obscure text라고 있어요. obscure text를 써주고 이거는 true 그러면 사용하겠다. false는 안 사용하겠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필드 부분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decoration 하고 나서 input decoration을 사용을 하잖아요. input decoration을 하면은 플러터 사용할 때 자동으로 알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힌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힌트로 필요한 걸로 이제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 힌트 뭐 텍스트 또 힌트 스타일 왜냐하면은 이런 인풋 이제 박스에는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라벨 작업도 해줄 수 있고 라벨 텍스트도 있겠고 라벨 스타일도 있고 그것들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힌트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로 한다면은 이메일을 어떻게 넣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메일 앱 email.com 뭐 이렇게 하라 알려주면 되겠고, 그리고 힌트의 스타일은 어떻게 줄 거냐, 디자인을 줄 수 있겠죠. 텍스트 스타일로.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로 디자인을 줄 때 여기서 색상은 뭘로,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려고 white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또 라벨이 있어야 되겠죠. 라벨, 거기에 라벨에 어떤 글이 들어갈지 이 이메일 넣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라벨에도 역시 스타일이 있으니까 라벨 스타일로는 이것도 텍스트 스타일이죠. 텍스트 스타일로 색상을 흰색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데코레이션 작업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비밀번호 넣는 자리에도 데코레이션을 이 형태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라벨 텍스트는 이제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그리고 힌트 텍스트도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버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코레이션 해주고 박스 데코레이션으로 해서 여기에 버튼 중에서 폴더 레디우스에서 폴더 레디우스 서큘러 형태로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폴더 레디우스에서 서큘러로 해주고 서큘러의 값으로 15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색상은 이 버튼의 색상은 흰색으로 white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미디어 쿼리로 맞춰주는, 반응형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위스 방향으로 미디어 쿼리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오브 컨텍스트라고 해주고 어떤 거를 미디어 쿼리 해주냐면 위스를 미디어 쿼리 해달라고, 그리고는 1.4로 나눠서 미디어 쿼리 해달라고 지정해주고, 높이는 45픽셀 사이즈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버튼에다가 이제 눌러달라고 등록하라고 하기 위해서 child로 material 버튼을 material의 버튼을 onPress 하면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에 child로 텍스트에 등록, 등록에 가입, 가입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또 가입과 함께 로그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말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컨테이너로 사용을 하고는 말만 가입 있으니까 로그인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 오류를 잡고요. 왜 차일드, 여기 왜 차일드가 있는지 여기 바디로 넣겠습니다. 바디. 바디. 네. 하고 그러면은
디버깅 해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드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빨갛게 나오네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오류는 없는데 여긴 0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cannot be requested class in single text file. 그러니까 지금 뭐 메소드 처리를 못 하겠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메소드 만든 게 지금 뭐가 있다고. 이 말은 우리가 지정한 이 설정에서 시스템이 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빌 앱 수준에 안드로이드 앱 수준에 빌드 그레이드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 미니멈 SDK 버전이 16 아주 옛날 걸로 맞춰져 있죠. 이제 이렇게 후졌으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우리 최소한 뭐 어떤 것도 지금 21 뭐 이상이니까 21로 바꿔주고 다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컨솔 열어놓고 다시 디버깅을 기다립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패싱하고 있네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메일, 비밀번호 있고 가입, 로그인인데 이거 이제 디자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 디자인을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기 좋게 한 화면에 이 메인 화면에 이 네 개의 아이템들이 서로 동등하게 떨어져서 배치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공평하게 떨어지게 하는 거 이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시스 얼라인먼트를 메인 액시스 얼라인먼트 사용할 때 스페이스를 이분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비밀번호 넣을 때 그리고 이메일 넣을 때 처리되고 가입 로그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 가지고 우리 이메일과 이제 비밀번호를 넣고 사인인 하는 부분 그 메소드와 또 레지스터 해가지고 가입하는 거 이 두 메소드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